와우 비춰봐. 마이크 때문에 안 되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블리스입니다. 이제 원판이 나와가지고 원판을 찾으러 갈 겁니다. 그래서 지금 소카 빌려가지고 원판 가지고 일단은 집으로 갈 생각입니다. 집으로 가서 일단 받으러 가겠습니다. 와 근데 대박이다. 예쁘다. 이야. 아니 근데 이거 기계가 깎아도 조금 그 틀어질 수 있나 보네요. 아 그 저 틀어지는 거 봐도 이제 변형이 가요. 변형이 작업하면서 작업하면서 변형 간다고. 작업하면서 수축도 있고 변형도 간다고. 그 자체 때문에 그렇지. 그 뭐였어요 한 건 아닌데 0.2가 현재 보면 면치 살짝만 해도 0.2g이에요. 그렇죠. 한 번 잘못 날리면 그냥 날아가는 거니까. 예. 그 정도는 저도. 그게 뭐냐면 그 0.2는 총 사장님 한 200개인 거죠? 200개? 200개는 모르겠어요. 지금 정확히 숫자 안 세어봤어. 하지만 200개를 했어요. 했는데 아, 그래요? 아마도 200개 나올 거예요. 200개. 안 넘어갈게요. 네? 안 넘어. 안 넘어 뭐하는 거지 뭐. 아 그러면 근데 근데 모르는데 200개는 200개 했어요. 200개 했는데 네. 저는 200개 시켜서 했는데 네. 그 내가 확인을 못 해봤어 사실상. 그 저 동물집에 가가지고 오고 내일집에 가서 오고 그랬는데 어디서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는데 확인을 안 해봤는데 확인을 한번 해보면 몇 개 정도 알겠죠. 한번 해봐야겠네. 그럼 한번 해봐가지고 뭐 되냐면은 만약 다음에 할 때 내가 더 깎아주면 그렇게 할게요. 이번에는 수량을 딱 맞게 수량을 쳤어. 여유가 없었구나. 여유가 없었어요 형님도. 그래가지고 파란색 갈색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할 때는 요즘에는 스팀이잖아요. 이게 WD나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이거 절대 가격이 가지고 한번 깎아. 이 상태로 아니 닦는 게 아닌데 손자국이 있는 게 있잖아요. 손자국 같은 게 있는 거. 연도관 손자국 때 나온 거 있잖아요. 자국에 뭐 이런 자국들인데 이런 거 이렇게 한번 묻혀놓으면 오랫동안 저기 다시 뿌리지 않고 이렇게 하고 뭐 쓱 닦아 이렇게 쭉 닦아줘도 다 없어지니까 그런데 이런 거 이렇게 한 거구나. 이렇게 돌려버리면은 딱 그냥 이렇게 하면은 녹도 안 쓸고 방충유 대신 되니까 일단 녹도 안 쓸고 도움 안 해서 안 떨지만 그래도 혹시나 이렇게 변화를 이렇게 아주 쉽다 그냥 포장하면서 쌈 어차피 지문을 뭘 하다가 한번 닦아줘도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렇게 한번 양쪽에 손으로 사이에 내가 이렇게 한번 쫙 돌려버리면은 좋잖아요. 엄청 무겁네요. 아, 무겁다. 이게 다 하면은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집에 들어가자마자 바로 남은 잠금을 치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싸게 해주면 좋은데 싸게 할 수가 없어요. 사실 그건 좀 감안해 주면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재료비 지난번에 가격만큼 못 사. 아 진짜요? 더 올랐어요 재료비가? 아 큰일이네. 큰일이야. 하 어쩔 수 없죠 뭐. 알루미늄을 더 하고 이제 스틸 이것도 올랐는데 이게 제일 적게 올랐어. 개 무겁습니다. 아 손가락. 네 여러분. 아 원판 100kg 들고 오는데. 더럽게 힘드네요. 일단은 여기가 옷방인데 옷방을 창고처럼 사용할 예정이고 짜잔 최종적으로 완성됐습니다.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이걸 한번 다 깨끗하게 닦은 다음에 포장해서 보낼 건데
그래서 일단 포장지를 사야 되고 택배 회사를 알아봐야 돼요. 택배 어떻게 보내는지 몰라요. 이거를 다 일일이 편의점 택배를 보낼 수도 있지만 100개밖에 안 돼서 지금 먼저 택배 회사를 한번 알아보면 좋으니까 택배 회사를 한번 알아봐야겠다. 택배 회사 알아보고 포장하고 지금이 오늘이 보자. 오늘이 3월 17일 수요일이거든요. 다음 주에 판매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일단 택배에서 알아보러 갑시다. 제가 계약 택배 아저씨한테 전화를 했는데 수량이 한 100개 정도 된다 그러니까 편의점 가서 보내래요. 그 정도로 안 된다. 일단 밥이나 먹어야겠습니다. 요즘에는 생 닭가슴살 먹거든요. 근데 생 닭가슴살 그냥 팬에 구우면 엄청 오래 걸려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전자레인지에 해동 기능 있죠. 해동 기능으로 한 3분 정도 돌리면 속이 익거든요. 속이 빨리 익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후라이팬에다가 구우면 진짜 빨리 익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조리를 합니다. 이거 돌려놓고 고구마는 집에 남은 게 있어서 고구마 하나 먹을 거고 그리고 이 에스프레소 머신 하나 사줬거든요. 그래서 에스프레소 아니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내려서 먹겠습니다. 생각보다 에스프레소 내리는 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해보겠습니다. 맛있는 원두 아시면 댓글로 좀 부탁드립니다. 저는 그냥 쿠팡에서 제일 싼 거. 닭가슴살 딱히 계량은 안 했는데 한 200g 될 거예요. 200g이랑 고구마도 딱히 계량 안 했는데 한 200g 될 거예요. 이렇게 해서 먹고 그다음 아이스 아메리카노 먹고 있습니다. 자 이제 택배는 물 건너갔어요. 택배는 짤 없이 제가 다 보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으로는 이제 스토어팜을 해줘야겠죠. 상세 페이지를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 원판을 쌀 수 있는 포장지를 사야겠죠. 그건 인터넷으로 시키면 돼요. 오케이 거의 다 했네. 한 게 없는데 그럼 이제 빨리 밥 먹고 포장지부터 사고 그 다음에 스토어팜 개설하면 되겠다. 네,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저희 집에 CJ 대한통운 택배 아저씨가 오시거든요. 오겠죠. 저희도 배달을 하러. 그래서 그분한테 계약 택배 되냐 물어보니까 갑자기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100개 정도 한다 그러니까 그 정도면 충분하죠 이렇게 해서 갑자기 계약이 됐어요. 그래서 계약 택배를 할 수 있게 됐고 뭐 이렇게 일이 잘 풀리지? 아무튼 그래서 그 제 사업자 등록증 원래 유튜브 사업자 등록증이 있거든요. 저는 유튜브 신고를 다 하기 때문에 아무튼 그걸로 이제 사업자 등록증을 드리면 자기네들이 전산망에 올린대요. 그럼 한 월요일 날 정도부터 송장 접수가 가능할 거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럼 이제 택배는 해결이 됐어. 갑자기 그러면 이제 송장용 프린터가 따로 있나봐요. 그거를 살지 아니면 진짜 프린터를 살지 고민인데 요거 하나 사야 되고 그 다음 택배 이제 포장한 포장지 사야 되고 그렇게만 하고 스마트 스토어 개설하면 끝이네요. 이게 뭔지 아십니까? 이게 바로 택배 송장 출력기입니다. 이제 택배 송장 출력기가 왔고요. 그래서 이제 스토어팜 주문이 들어오면 이걸로 이제 출력을 하면 돼요. 근데 이제 문제는 스토어팜에서 물건을 판매를 하려면 그 통신 판매업 이런 거 신고가 돼야 되는데 그게 생각보다 오래 걸리네요. 제가 목요일날 신청을 했는데 보통 통상 이틀에서 한 5일까지 걸린다고 해요. 근데 요즘에 스토어팜 같은 거 개설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한 5일 걸릴 거라고 하는데 그게 변수입니다. 일단 그거가 일단 돼야 되고 그리고 이제 이 포장할 준비가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혹시나 배송 중에 찍힐까봐 뭐
뭐지? 뾰뾰기 같은 거. 아니 이거 뭐라 하지? 뭐 아무튼 폼 이렇게 하나씩 넣고 하나씩 넣을 거거든요. 하나씩 넣은 다음에 얘는 또 아이고 안전봉투예요. 여기 안에 이제 다 이렇게 뾰뾰기가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이중보호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안전하게 얘가 갈 수 있게끔 배송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거의 준비는 다 됐어요. 그래서 어쩌면 이 영상이 올라갈 때 판매 링크를 걸 수도 있어요. 이 영상이 올라갈 때 판매 링크를 걸 수 있고 제 생각에는 100개라서 순삭이 되길 바랍니다. 순삭이 될 것 같은데 그냥 뭐 사실 제 지인한테도 그냥 나눠줄 생각도 없고 그냥 진짜 판매를 할 거라서 다 누구나 지인이고 뭐 다 필요 없이 누구나 다 똑같이 스마트 스토어에 들어와서 결제를 해서 선착순 100개 딱 끊어서 판매를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브이로그 아니 분명히 브이로그를 항상 시청해주시는 분들이 계시단 말이에요. 그분들을 위해서 이 브이로그가 올라갈 때 판매를 하겠어요. 아시겠죠? 그래 정했다. 이 브이로그 올라갈 때 판매를 하겠습니다. 밑에 영상 더보기란에 어떻게 사는지 딱 적어놓을 테니까 알아서 구매하십시오. 그러면 이 영상이 뒤에 딱 이렇게 홍보 영상이 나가면서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